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돌한마 박종진입니다. 유병언은 죽어서도 여전히 온 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뒤집어 놓고 있고요. 네, 전 언론을 붙잡고 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태산인데 국회는 올스톱입니다. 유가족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계속 거듭 거부한 채 지금 농성 중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거리와 국회를 오가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네, 대한민국 미래의 방법, 해결 방안이 없는지요. 예, 해답도 정답도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지금 갑갑한 형국인데요. 바로 어제였죠. 네,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긴급 호소문을 통해서요. 명쾌한 현답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전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접고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대화를 나눠라. 유가족에게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법 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지금 짐을 나눠달라. 네, 짐을 나눠달라. 이 뜻을 잘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맡겨놓고 짐을 나누라 이런 얘기겠죠. 국민은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힘을 모아달라. 네, 자승 스님이 건넨 이 당부의 결말은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월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변에, 네, 주변 국가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유가족의 불신을 없앨 집권 여당에 좀 진정성 있는 정치력, 이런 거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제1야당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국회임을 직시하고요. 좀 책임 정치를 해주길 촉구합니다. 한시가 급한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민생의 호소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